교수님, 근데요, 네. 그 이제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우리 아테네 어떤 변화를 부른 건가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아테네의 변화를 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테네의 변화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새롭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기원전 한 8세기에서 7세기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스 문명이 암흑기에 있다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침체기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가 재정비되는데 바로 폴리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도시국가? 네, 도시국가를 만들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게 되죠. 그중에 주목할 만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독점돼서 그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는 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이걸 다 다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그 9명의 고위 관리들이 아르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을 거의 다 주관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엘리트라고 하는 귀족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점점점 자기네들의 보유 토지를 늘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고 권한을 늘려가는 데 반해서 평민들은 점점점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다 보면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려가나? 네,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평민들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법이 하나하나 규정하다 보니까 평민들에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게 된 거예요. 너무 엄격한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야채 뭐 아니면 과일 훔쳐가면 그냥 죽어요. 장발장이었네요. 빵만 훔쳐가도 그렇죠. 벌 받고 막 살 한 털 훔쳐가면 팔 잘라버려요. 그 사람 목숨이 밥 한 털밖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무서운 엄격한 가혹한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나라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봉기 일으키죠. 봉기. 망명합니다. 봉기, 망명, 네. 도망가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평민들에게 활로가 열린 거예요. 아 여기서는 힘들지만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평민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상인. 네, 상인들이 나온 네. 거죠. 돈이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귀족들을 대상으로 봉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때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기원전 6세기였어요. 바로 찬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평민들을 선동하면서 야, 나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내가 얘네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위한 정치를 할게. 대신 민중들,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귀족들이 독점했던 그런 그 땅이나 토지들도 나눠주고 노예들도 해방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놀고 같이 즐기고 문화적인 혜택이 있을 때 좀 더 살만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평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가 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였어요.
디오니소스 잘 아시죠?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네.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그 가지고 농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오니소스 신에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금년에도 우리의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농촌의 축제였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추석, 추석 같은. 추석? 그렇죠. 추석. 강강술래 뭐, 이렇게 부르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동네마다 조그만 농촌에서 이렇게 벌어지던 건데 아테네 한복판, 아고라에 모여서 크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축제를 만든 거예요. 한테리 씨, 한테리 씨도 이 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고대 로마에도 네. 이 영향을 받아서 디오니소스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서 마쿠스라는 잔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상들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탈리아 가면 바티칸 박물관 있는 마쿠스의 그 모습이랑 그 미켈란젤로 만들었던 그 마쿠스의 그 모습이 되게 달라요. 그런데 디오니소스 제전은 이 제전을 마련했던 참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축제를 가지고 평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독재를 계속하려고 했던 참주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평민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키우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축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크로폴리스 그 경사 진데다가 객석을 만들고 상설 극장을 만든 거예요. 이 극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몇천 명. 몇천 명? 네. 5천 명? 5천 명? 이 극장 저쪽에 그 위쪽까지 객석이 있었을 때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18,000 명까지 들어갔대요. 보통 12,000 명. 기원전에 만 명 이상의 동이네요, 동.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들의 발명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테리 씨, 그 이탈리아의 그 디오니소스 극장을 영향받은 곳이 네. 있어요? 이탈리아 생각하면 보통 먼저 콜로세움을 생각하죠. 네. 보시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 곳은 맨 아래 있고 그리고 객석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 구조가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게 민주주의 그거라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아까 지원 씨가 질문한 것처럼 점점 민중들의 힘이 커지면서 공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비극 경연대에 희극 경연대를 여니까 작가들이 거기 나가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는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고 악한 지도자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무대에 막 올린 거예요. 아, 요즘 그 스탠딩 쇼 같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아까 제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싸움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 극장에서 공연된 비극 작품의 일부였어요. 아~ 어떤 건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고 있는 모습이죠. 진짜 얄밉게 쪼는데. 네. 프로메테우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비장합니다. 비장하죠. 네. 결의에 가득 차 있어요. 네. 지금 이 아픔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네. 뭘 노려보고 있을까요? 하늘. 하늘. 제우스. 하늘. 제우스. 나는 굽히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을 괴롭히는 제우스. 내가 제우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 아테네 시민들은 저 연극을 보면서 네. 아, 우리도 뭔가 더 큰 권력에 저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우스에 저항하면서 프로메테우스가 내뱉는 대사 하나하나가 아테네인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프로메테우스의 대사가 있는데 그 아까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극장에 그 무대 위에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있어요. 굳건한 의지로 네. 묶여 있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 한번 정혁 씨가 저는 오늘 이거 하러 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막중한 임무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단은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간을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미 어 그, 지금 독수리신 건가요? 아, 네. 독수리 네. 제가 쪼고 있는 상태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수님이 얘기를 딱 해줘가지고 감정이 됐어요? 그대들 신출내기들은 통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늘 벌써 고통도 모르고 성체에서 사는 건가? 나는 그곳에서 복군이 둘이나 떨어지는 것을 보았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 번째 복군도 수치스럽게 금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 자네는 내가 겁먹고 새로운 신들 앞에 굽실될 줄 알았나? 굽실될 줄 알았나? 오늘은 평소보다 더 쪼는구나. 와우. 지금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몇 번 나왔죠. 두 번의 권력자가 추락한 걸 봤다. 네. 이게 그 신화 속에서는 우라노스, 크로노스의 아버지. 몰락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제우스가 지금 폭군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 그리스 역사, 정치 역사로 보면은 참주는 민중들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독재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점점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 대사 하나하나에 이제 다 녹아 들어 있다는 거죠. 이제 민중들이 자각을 한 거예요. 이런 여러 그 축제를 통해서 연대 의식도 느끼고 거기서 비극 작품도 놓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권력의 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정과 귀족정은 참주를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됐잖아요. 저 참주만 제거하면 우리들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테네 민중들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참주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민주정이 시작된 겁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미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기꾼이나 또는 도둑놈이 아니라 절대 권력, 그 기득권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한 그런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중을 위해서, 평민을 위해서 싸우는 민주투사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프로메테우스의 자손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아테네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간다. 이런 이미지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 힘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508년에 민주정이 처음 생기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게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490년, 480년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작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친 거죠. 외침을. 근데 그거를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가 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수십만, 거의 백만에 가까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만 명, 이만 명 밖에 되지 않는 그리 아테네가 이걸 물리친 거예요. 자기네들이 놀란 거예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겼지? 이겼네? 저렇게 어마어마한. 아,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 내가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물론 아테네가 나중에 스파르타와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점점점 약해져갔고 그 이후에는 전 그리스에서 찾아보기 좀 힘들게 됐지만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겨났던 로마의 공화정과 함께 서양
신앙의 그 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얘기는 단순히 신화, 그리고 그 당시 아테네 상황에서만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어떤 뿌리나 정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대한 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메테우스를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음악이나 연극이나 영화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새롭게 소환되기도 하죠. 괴테도 이 프로메테우스를 가지고 독재나 또는 불의에 싸워 나가는 인간의 정신, 고귀한 정신을 표현하는데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 윤동주 시인의 시에도 이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나옵니다. 저 이거 그 수능 기출 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수능 기출 문제도 나오네. 역시 나오네요. 수능 이틀 전이라 최고입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간 예,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간? 간? 심지어 프로메테우스의 간이요? 간입니다. 간대문이. 아, 나 이거 진짜 언어 영역에서 봤어. 야, 어떻게 그걸 안 까먹고 계속 알고 계세요? 수능 수험생 여러분, 제가 혹시 더 나올지 모르는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 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별주전과 이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엮었는데 이 거북이에 속아서 넘어가는 이거를 그 일제에 속아서 어리석게 넘어가는 자신들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 그려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저항하듯이 일제의 강점과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그러고요. 와, 저 지금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때 수험생일 때는 윤동주 시인이 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했지? 싶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 네. 시의 맥락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하면 옛날에 재미있는 옛날 얘기로서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비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신화를 통해서 그려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정표와 같은 거였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와. 와.